왜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겠다. 왜 친구, 갈망, 희망, 꿈을 가져야 하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소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은둔하는 편이 100번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교양과 야심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외로운 것이어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만이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약한 우리들은 사람에 둘러싸여 살고 죽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위안을 줄수 있을까? 감성적인 태도로 꾸미지 말고 혼자 조용히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과거에 대한 감각도 미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현재가 독약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내 자신이 절망에 빠진 사람인지도 알 수 없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수식어로도 나를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주위에서 모든 것이 깨어나는 시간에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가. 무슨 이 싫어.